2018년 8월 북한 금강산. 가족 상봉을 앞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호텔로 모였다. 이날의 만남을 위해 70년 가까운 세월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 그러나 만남을 앞두고 그리움과 설렘보다는 애틋함과 미안함이 앞섰다. 6.25 전쟁 당시 헤어진 6살 여동생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었던 할아버지. 부모는 전쟁 동원에 다 돌아가셨고 걔들 생각하면 뭐 말로 표현을 못하지. 피란길 인파 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던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살았겠나 죽었겠나 그저 그러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 살았구나. 어떻게 컸을까? 누가 키워서 그렇게 키웠을까? 71살 먹구라. 마침내 이루어진 상봉. 아흔이 넘은 노모 앞에 네 살배기였던 아들은 일흔이 넘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만남. 이날을 계기로 이산가족 간 지속적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도 커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과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하도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도 좋지 않고 또 남북관계도 상당 부분 소강국면, 정체국면이 이어졌잖아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올 초부터 코로나 전국에 의해가지고 북한은 국경지대를 모두 봉쇄하고 또 주민들도 통제한 건 사실 아니십니까? 실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경제,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처음 진행된 것은 1970년대. 당시 우리 정부는 대북 정책에 변화 의지를 보이며 남북 간 물밑 접촉을 활발히 진행했다. 상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담은 남북 당국의 첫 공식 합의도 도출됐다. 대규모 수해와 같은 재난이 상봉 성사에 작용하기도 했다. 1984년 8월 서울과 경기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 9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는 곧 남북 교류로 이어졌다. 1985년 5월 남북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 개최에 합의했고 같은 해 9월 이산가족들은 역사적인 첫 상봉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는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터진 칼 858기 폭파 사건. 그 라디오에 그 배터리를 갈아엮고 그리고 그 9시간 후로 폭발하고 스위치를 동작시켰습니다. 여기에 90년대 북핵 위기까지 닥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이후에는 핵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인적 문제는 항상 이 군사 안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수단 또 보조적인 의미로 이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속적이고 그리고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갖지 못했는데
이 북핵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채널하고 인도적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북한 역시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경제난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결속에 집중했을 거란 분석이다. 혹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황색 바람, 자본주의 물결이랄까요? 이것을 차단하는데 굉장한 고민을 한 흔적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이상가족 문제 상봉을 한다면 이것이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이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좀 더 소극적으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는 다시 민간교류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1998년 정주영 회장 일행이 솟대를 이끌고 북측으로 향한 것이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년 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전격 합의됐다.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번 8.15회까지 한번 북에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통 크게 한번 하시오. 하면 여러분이 말한 향기스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잘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전문가들은 당시의 남북관계 해법을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 당시에는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적 문제라든지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인 신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인도적 경제 협력 지원을 하고 북한이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해 나가는 이것은 하나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인도주의적 경제 협력은 남과 북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에서도 근거가 뒷받침된다는 분석이다. 과거의 동서독의 사례도 보면은 서독이 이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부문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열악한 동독에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문제 자재 또는 뭐 이 장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지원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봤다. 양측 간의 경제 교류 규모는 연평균 약 75억 달러에 달했고 동독은 서독과의 공식 거래와 비공식 지원을 합쳐 연평균 23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신뢰 구축은 우편, 통신, 문화, 과학기술 등 사람과 물자, 정보 교류로 확대됐고 이는 독일 통일에 큰 디딤돌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으로 끝난 2018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들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긴 채 기약 없는 작별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과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까지 봉쇄했던 만큼 남북 단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60% 이상이 80살 이상 고령자인 만큼 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약 한 5만 7천여 분이 됩니다. 100명씩 한다 하면 570년 걸립니다. 남과 북어 남북관계에 대한 제반 문제를 기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남북 간의 기본 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고 또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남북 합의서는 빨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기쁨과 좌절을 반복해온 이산가족 상봉. 정치 이념의 갈등을 떠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만남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